네, 안녕하세요. 전기찬잔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델 S랑 모델 3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두 차량 다 FSD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팬텀 브레이킹이 되게 이슈거든요. 주행 중에 갑자기 차가 멈춰요. 이게 되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나타나는데, 두 차량 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똑같이 설정을 해서 똑같은 목적지를 찍고 똑같은 길을 달릴 때 차이가 있는지 동시에 출발해서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모델 S부터 세팅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게 모델 S 차량인데 보시면은 네, 풀 셀프 드라이빙 구형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오토 스티어를 켜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게 노아라 그러죠? 이 기능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설정 들어가서 주행 때마다 활성화를 아니오로 해놓고 습도 기반 차선 변경은 마일드,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는, 이건 아니오로 하면은 테슬라가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줘도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거든요. 이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얘로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옆에 가서 모델 3도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설정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오토스티어, 노아 활성화 시켜주고요. 내비게이션 온, 아니오, 마일드, 예, 동일합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은 아까 0%였으니까 0으로 해주고요. 네, 그 외에는 다 네.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서울 문산 고속도로인데 네. 거기가 팬텀 브레이킹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네, 맞아요. 왜 거기서 팬텀 브레이킹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두 차량 동시에 일어날지 한번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같이 앞뒤로 가면서 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설정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호님 잘 들리시나요? 아, 너무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오토파일럿 모델 3랑 모델 S 둘 다 켰습니다. 아직까지는 특이점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특이점이 없고 이따가 아마 그 톨게이트에서는 한번 멈출 거예요. 네. 그거는 네, 모든 곳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톨게이트에서 오토파일럿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네. 네, 지금 팬텀 브레이킹 걸렸고요. 네, 여기는 안전상 다시 제가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팬텀 브레이킹 걸렸고요. 여기도 안전상 제가 밟겠습니다. 네, 이건 톨게이트 주변은 이게 항상 이제 말이 많죠. 톨게이트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팬텀 브레이킹 걸렸고요. 네, 지금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저 차선 변경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아, 지금 나왔어요? 저 팬텀 브레이킹 걸렸습니다. 저도 걸렸습니다. 정말요? 네, 똑같이 걸렸습니다, 지금. 지금 제 바로 뒤에 계시거든요. 지금 한 30m에서 50m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동시에 걸린 것 걸렸습니다. 같아요. 네, 같은 위치에서 걸린 것 같아요. 팬텀 브레이킹은 그럼 위치 기반이 맞는 것 같은. 근데 이게 팬텀 브레이킹이 진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현상이에요, 진짜로. 갑자기 100에서 막 70, 60까지도 떨어지고 갑자기 엑셀은 밟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앞에 아무 장애물도 없는데. 앞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차선 변경을 하라네요?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방금 꺼졌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5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 앞에 혼님이랑 트럭을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파주에 도착을 했는데요. 동일한 구간에서 팬텀 브레이킹이 걸렸고 다시 서울로 한번 갈 때 똑같이 세팅을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선 변경 같은 경우는 위치랑 상황이랑 섞여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 같고, 확실히 팬텀 브레이킹은 동일하게 똑같은 곳에서 걸렸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엊그제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네. 팬텀 브레이킹으로 이제 테슬라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그럼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세팅은 아까랑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네,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코너를 두는 거 보면은 정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상당히 스무스하죠. 네, 이게 조금 더 높은 속도에도 잘 돌 거예요. 저는 일단 70으로 맞춰놨습니다. 70으로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100으로 바뀌면서 속도가 높아지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갑자기. 100으로 바뀌면서. 근데 모델 S는 혼자 네. 속도 줄이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갑자기 속도가 올라갔어요. 100까지 갔어요. 100까지. 모델 S, 와. 이거는, 왜지?
소프트웨어가 좋습니다.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금 다시 서울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오토파일럿은 실행됐고 시속 100km를 맞춰놨습니다. 차선 변경은 확실히 네. 위치 기반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른 변경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차선 변경이 나왔다가 바로 사라졌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걸리면 재밌겠다. 그러면은 팬텀 브레이킹 구간이 있는 걸로 GPS가 실시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왜 이런 오류가 생길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아닐까요? 팬텀 브레이킹 걸렸고요. 또 걸립니다, 또 걸립니다. 저 걸렸습니다. 저는 한번 속도를 줄였다가 지금 다시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속도가. 이제 다시 속도가 올립니다. 아까 차간이 분명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갑자기 100에서 60으로 줄였거든요. 아, 그럼 동일한 공간에서 걸린 것 같은데. 저도 팬텀 브레이킹이 걸렸거든요. 네, 저도 60km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제가 밟았거든요. 네, 그럼 방금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걸린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 그 개인적인 실험에 대한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텀 브레이킹 걸렸습니다. 걸리셨나요? 네, 터널 전에 100m, 한 200m 전에서 걸린 것 같아요. 저도 걸렸습니다. 팬텀, 네, 하고 바로 풀리는 모습이었어요, 대신. 저도 바로 풀었습니다. 그죠? 방금 또 동일했네요. 그러면 똑같이 또 걸렸네요. 네. 방금 팬텀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똑같이 작동한다는 게 이 길을 다 외워버린 건지. 네, 톨게이트 앞에서 팬텀 브레이킹 걸리고 있고요. 저 방금 걸렸고요, 한번. 네, 풀렸다가 다시 또 걸렸다 풀리고, 또 60km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60km. 제가 다시 밟을게요. 저도 방금 60까지 떨어졌습니다. 톨게이트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팬텀 브레이킹 외에는 뭐 차선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반응을 해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그 팬텀 브레이킹이 동일한 장소에서 걸리는 거 보면은 뭐 다른 테슬라 차주분들도 좀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팬텀 브레이킹 지도가 생길 정도로 정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진짜 팬텀 브레이킹 지도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델 3랑 모델 S랑 지금 동일하게 팬텀 브레이킹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차선 변경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모델 3와 모델 S의 FSD 비교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